자, 2강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 문법 어휘 격파놀이. 자, 111번부터 자, 문제 보시죠. ABCD의 선택지는 모두 ED형이고요. 동사일 수도 있고 분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하에 지금 that이라고 하는 절을 데리고 나왔어요. 자, 세세하게 자꾸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 자리는 타동사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Smith가 that 이하를 뭐뭐뭐 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Display는 명사동사 동일형이지만, 자, 여긴 동사겠죠. 전시하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tour bus가, 자, 정확하게 몇 시에 떠나는 것을 전시하다. 보여주다. 안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말이죠. 자, tour bus가, 자, 정확하게 몇 시에 떠나도록 요구했다. 요건 말 되네요. 요거는, 자, make sense. 세모. 자, 이 사람은 투어 버스가 몇시몇 시에 정확하게 떠날 거라는 사실을 발표했다. 이것도 좋아요. happen은 자동사이기 때문에 애시당초부터 속어가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남습니다. 그럼 짧은 문제 풀이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는 게 많아져야겠죠. 결론이에요. 아는 게 많으면 적용해 볼수 있는 게 많으니까 당연히 문제 풀이 속도가 빨라지겠죠. 자, request라고 하는 동사가 다양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하의 that절을 취하게 되면, 명령, 요구, 요청, 제안, 주장, 충고의 동사잖아요. 그러면 꼭 뭐뭐 하라고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무 당위성의 개념이 있어서 여기는 뭐가 나와요? 동사가 should 플러스 동사원형이 나오든가, 아니면 should가 생략되면 무조건 동사원형만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전체 문장 해석 안 해봐도 정답은 C번이다. 이렇게 내시면 짧은 문제 풀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긴 문제 풀이는 어떻습니까? 뒷부분까지 다 정확하게 해석을 해봐야죠, 뭐, 그러면. 그죠? 스미스가 빈칸을 했는데, 자, that 이하의 사실을 빈칸했습니다. 발표했는지, 아니면, 그죠? 예. 요청을 했는지 따져보시는데요. 버스가 떠날 것이다. 여러분들, 우드라고 하는 단어를 우습게 보고 해석을 엉터리로 하시면 안 돼요. 버스가 떠나도록 요청했다라는 해석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떠날 거라고 요청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해석을 하시면 B번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떠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게 맞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자, promptly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자,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토익에서 정답 채택률도 너무너무 높은 단어고, 즉각적으로. 그런 뜻이죠. 몇 시에? 3시에. 자, with 이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with이든 with 이하, without이건 상관없이 그런 얘기죠. 자, all its intended passengers, 의도된 승객들이에요. 그러니까 티켓을 산 승객들은 다 의도된 승객들이겠죠. 자, 그런 승객들을 동반하던, 아니면 자, 그들이 없건 간에 상관없이 3시에는 정확하게 떠날 거다라고 발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어법상을 여러분들이 뭐 아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 뭐 바로 정답을 announced에다가 넣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해석을 통해서 이 would라고 하는 단어의 어감을 정확하게 적용시키셔야 정답을 C번에다 쓸수 있는 자, 그런 문제였어요. 자, 시간을 단축시키시려면 그래서 토익에 등장하는 자, 어법사항들은 기억을 잘 해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직접적으로 빈칸 이하에 should 플러스 동사원형 혹은 동사원형을 찾아라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되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활용해 볼수 있는 지식이었기 때문에 자,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시면 whether부터 시작해서 both까지 자, 품사가 다양합니다. 자, whether는 이제 접속사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뒤에 오겠죠. 자, 물론은 whether는 아주 특별한 용법으로 쓰일 때는 자, 뒤에 to 부정사가 동반되는 특수용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명사절의 접속사로 사용될 때, 예, 그죠? whether to go or not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아, 왜 접속사인데 뒤에 주어 동사가 안 왔죠? 라고 하는 특수한 표현을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법칙에 적용해서 이거 말이 안 되는데 그답 아니야. 라고 하시면 틀려요, 나중에. 그러니까 명사절의 접속사로 사용됐을 때는 주어 동사뿐만 아니라 to 부정사가 동반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whether to go or not 갈지 말지를
I cannot decide whether to go or not. 갈지 말지를 결정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거기까지. 두 번째, 뭐, so는 이제 부사도 되고, 자, 접속사도 되겠죠. 나도 언니는 잘 알잖아요. 쟤는 세트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나도 언니가 들어간다고 지금 뒤에 버둬서 빨리 찾으세요. 자, 어딨어요? 빨리 지우시고. 자, 지금 주어 동사가 지금 연속으로 두 판 온 거 아니에요?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 그러면 여긴 접속사 자리죠. 그러니까 both도 명사, 형용사, 그리고 부사, 그리고 상관 접속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만, 자, 접속사 용례가 없다는 게 아니라 both가 나오면 A and B가 나와야 되니까 얘도 안 되겠죠. 그러면 whether냐, so냐가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될 텐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빠른 문제풀이를 원하시면 아는 게 많으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 decide가 뭐뭐를 결정하다의 타동사다. 따라서 이 아이는 뭐가 필요하다? 목적어절이 필요하다.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속사, 즉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so는 불가능하다. so는 등위 접속사니까. 따라서 정답은 해석 없이도 A번이다. 이게 짧은 문제풀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근데 그것이 안 되면 따져야죠. 자, 앞쪽이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뒤쪽 했습니다의 문맥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셔야 A번의 답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앞에서부터 가볼까요? 문장 맨 앞에 나오는 명사는 무조건 주어입니다. 직원들이고요. 자, 동사는 어떻게 되죠? 결정해야만 된다. 자, 직원들 설명 좀 해주세요. 자세하게. 참석하지요? 어디에? 트레이드 쇼가 되겠고요. 샌디에고에서 열려요. 자, 트레이드 쇼는 여러분들 박람회라고 보통 자 번역을 합니다. 결정해야만 하겠습니다. 뭘 결정해야만 되죠? 뭐뭐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돼요. 자, 그들이 원하는지. 뭐를? 자, 룸메이트를 선택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그렇죠. whether가 나오게 되면 or가 나올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항상 취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 혹은 어떻게 합니까? 자, 요 그 B는 뭐에 걸리는 거죠? 여기에 걸리는 거죠. 선택을 하거나 혹은 어떻습니까? randomly assigned가 되겠어요. 무작위로 할당되기를 원하는지 결정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112번도 마무리 짓고요. 113번 가죠. 자, ABCD의 선택지는 모두 다른 품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또 어하고 그 다음에 request 사이에 와 있습니다. request는 동사, 명사 동일형이죠. 그런데 바로 앞에 지금 동사가 있기 때문에 얘를 동사로 또 보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자 모호한 영어는 이렇게 어순 배열을 통해서 결정을 짓는다. 알아두시고요. 명사입니다. 그럼 앞에 뭐가 와야 돼요? 이건 죽었다 깨나도 또 형용사 자리죠. 그러므로 두 개는 지우고 얘도 형용사가 될 수 있고 얘도 형용사가 될 수 있으나 의미상으로 봤을 때 request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쓰고 있을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게다가 write는 뭐뭐를 쓰다는데 자, 뭐뭐뭐를 쓰고 있는 이라고 하면 뒤에서 앞으로 수식해야죠. 두 단어 이상인데. 안 됩니다. 자, 그리고 request는 쓰여진 거 맞아요. 그래서 문서로 되어진 요청서의 의미이기 때문에 정답은 간단하게 C번입니다. Written request, written document, written test 이런 것들이 토익에는 자주 여태까지 등장했던 어구니까 자, 기억을 해두시면 어감, 그죠? 이론뿐만 아니라 감도 기를 수 있겠죠. 됐죠? 오케이. 자, customers입니다. 자, 또 뭐가 붙었어요. 맨날 똑같죠. 지겨워요. 자, 맨 앞에 나오는 명사는 주어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이고요. 어떤 고객들이에요? 자, to ER을 희망합니다. 뭘 희망하죠? Make a change to their accounts예요. Account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 계좌의 뜻입니다. 그들의 계좌를 변경하는 거죠. 자, 그것을 희망하는 고객들은 보내면 됩니다. 자, 보내야만 한다 이렇게 되겠죠. 뭘 보내야 돼요? 그죠? 문서로 된 요청서를 보내시면 됩니다. 자, 누구에게 보내야 되죠? Headquarters, 본사로 보내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해석까지 마무리 짓고요. 하나만 추가하면 Headquarter라고 하는 단어도 명사와 동사로 함께 쓰는데요. 이 단어는 명사로 쓸 때 항상 복수입니다. 따라서 자, 요령이 하나가 이제 요 단어는 딱 생길 수 있죠? 만약에 S가 떨어진 헤드쿼터를 보면 무조건 뭘로 보면 돼요? 그 동사로 보면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이런 팁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ABCD의 선택지가 품사가 모두 같지를 않고요. 그리고 이 자리는 지금 타동사와 목적어가 없는 상태이며 관사 다음에 명사가 없는 상태네요. 정답은 바로 자, C번에 쓰시고 이거는 10초짜리 문제예요. 알겠죠? 자, 품사가 다르다.
어다음에 명사 없다?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 없다? 오케이. 정답은 명사 C번.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을 잘 쓰셨을 거고. 자, 그럼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arah라고 하는 사람이 받았어요. 뭘 받았습니까? Commendation. 자, Command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들 여기가 A가 되면 명령하다의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요 Command는 칭찬하다의 뜻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추천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recommend는 재추천하다의 자, 뉘앙스에서 출발한 단어예요. 뭐 현대 영어에서는 물론 추천하다라고 이렇게 그냥 번역하지만 자, command에도 추천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commended는 동사분사, commendable은 칭찬할 만한 이런 뜻이 되겠죠. 칭찬을 받습니다. 자, 뭐에 대해서, 뭐에 대한 칭찬이죠? For 이하에 대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For 이하의 내용은 뭐죠? Perfect Customer Service Rating 되겠어요. 자, Rat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 여기서는 지금 등급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Rate가 원래 이제 비율의 명사이고 비율제 가격을 Rate라고 하잖아요. 근데 동사로 여러분들 그 rate를 쓰게 되면 무엇무엇의 등급을 매기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rating이라고 하는 명사는 자, 비율의 뜻이 아니라 자, 등급의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 등급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겠죠? 순위. 특히 이제 순위 중에서도 TV의 이제 시청률 같은 거. 자, 이런 걸 우리가 특히 rating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는 완벽한 자, 고객 서비스 등급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한 칭찬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아, 쉬가 나와 있는데 여긴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접속사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앞에 명사가 있는 상태면 이건 무슨 절이에요? 형용사절의 접속사가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 굳이 뭐 관계대명사의 목적격의 생략이라고 하는 어려운 용어를 모르더라도 아니 명사를 앞에 끼고 있는데 뒤에 접속사 없이 절이 나왔으면 무슨 절이 생략됐겠어요. 맞죠? 그래서 그녀가 earn 하면은 얻다 받다죠. 자, 뭐 그 언제죠? For the month of May가 되겠습니다. 5월 달 되겠어요. 5월 달에 그녀가 받았던 자, 완벽한 customer service rating에 대한 칭찬을 자, Sarah라고 하는 사람이 받았다는 의미가 되겠어요. 자, 납득이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으면 114번 마무리 짓고요. 115번 가시면 ABCD의 선택지는 모두 부사입니다. 자, 요 문제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어 토익 공부를 좀 해보신 학생이라면 A가 답이면 D도 답인 거죠. 둘은 동의어니까. 자, 또 뭐 있어요? 아주 가끔 뭐뭐하다. 자, 좀 부정적인 뉘앙스죠. 그래서 이거 준부정어라고 해요. 거의 뭐뭐하지 않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seldom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네 개 기억해 두세요. hardly, rarely, seldom, scarcely까지 네 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hardly는 특히 여러분들 누구와 관련이 없다? 이 hard하고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 자, 이 자체가 형용사 부사 동일형이기 때문에 얘하고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고 자, 이 아이는 의미적으로도 거의 뭐뭐하지 않다의 뜻이죠. 나머지 아이들은 뭐 그다지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finally는 결국 그죠? 네, 최종적으로 previously는 이전에 그런 뜻이죠. 자, 만약에 뭐 이 두 가지에 대한 구분이 안 돼 있다. 그렇게 가정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그러면 괴로워지는 거예요, 결국은. 네 개를 놓고 문제를 풀어야 되고 저 단어 뜻이 뭘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 어휘가 없으면 어휘가 없다라는 결론에 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휘력이 좀 부족하신 학생들은 빨리 채워서 여러분들이 외워 주셔야겠어요. 됐나요? 오케이. 자, after months of deliber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deliberation이라고 하는 거는 자, 무슨 뜻이에요? deliberation. 자, 이건 심사숙고의 뜻이죠. deliberate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 형용사 동일형인데 심사숙고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수개월간의 자, 그런 심사숙고 이후에 자, after가 나오게 되면요. 이렇게 문장 맨 앞에 딱 보이게 되면 요거는 이제 토익의 팁인데 문장 해석을 전체를 안 해보셔도 뭐뭐뭐한 이후에 이 회사가 투이어 하는데 동의했다 이렇게 되면 얼개적 해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자세한 해석은 안 됐지만 얼개적으로 됐잖아요. 그럼 뭐가 제일 맞아요 이 중에? 그렇죠. 요거 한 이후에야 비로소 결국은 뭐뭐 하는데 동의했습니다기 때문에
자, 이거 정답이 B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또 하나, 앞쪽에 after뿐만 아니라 although로 시작하는 문장이 오더라도 부사 어휘 문제는 finally가 정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동의에 이르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께 드리는 자 문제풀이의 팁이니까 자 although나 even though 자 그 다음에 after 따위가 문장 맨 앞에 부사절로 뜨게 되고 부사 어휘가 나오게 되면 자 finally가 정답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사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although나 even though가 나오게 되면 finally 뿐만 아니라 still도 정답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뭐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습니다. 근데 자 그런 경우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니까 짝으로 자주 어울리는 그런 세트니까 외워두시면 나중에 신속한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시면 해석해 볼게요. 심사숙고를 한 이후에 메디컬 테크라고 하는 회사가 결국은 동의했는데 어디에 동의했어요? 바로 수행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뭐를요? Cancer Research가 되겠네요. 암연구가 되겠죠. Vital은 자 생명에 지장을 줄 만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free of charge라고 하면 공짜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해가 되셨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가시면 115번까지 자 또 마무리가 되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2강의 전반부 강의가 마무리 됐거든요. 자 아직까지 뭐 그닥 그렇게 지치지 않으셨죠? 자 그리고 강의는요 하루에 5강을 다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효율이 떨어지죠. 사람이니까 하루에 1강 내지 2강 정도씩 시청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여러분께 드려봅니다. 자 그러시면 자 전반부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자, 잠시 후에 후반부에서 16번부터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I'll be right back. 자, 이 강의 후반부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문제 지금까지 해보셨고요. 이제 5문제가 남아있는데 집중 잘 하고 계시죠?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오늘 5강 다 봐야지? 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학생들이 있으신가요? 자, 그러시면 앙 돼요. 알죠? 네. 자, 그래서 그 5강을 하루에 다 보는 것은 효율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가능하면 하루에 뭐 2강 이상씩은 시청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집중력이 점점 떨어지게 될 테니까. 자, 그래서 5일에 걸쳐서 자, 최소한 혹은 뭐 열흘이면 더 좋겠고요. 여러분들 하루에 1강 정도씩 이렇게 시청하시고 시험 보러 가시는 것이 가장 합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집중력 잘 유지해 주시고요. 자, 116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ABCD의 선택지는 모두 명사로 구성되어 있고 의미가 달라요. 자, convention은 뭐 그 토익에서는 어떤 행사를 말하죠. 우리가 보통 보면 호텔 같은 데 보면 무슨 호텔의 convention center. 예전에 그 제가 학부 시절에 힐튼 호텔의 convention center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conven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데서 이제 많이 들어봤었죠.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커다란 대회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 혹은 협의회 뭐 이런 것들을 컨벤션이라고 해요. 토익에서는 주로 일본의 뜻으로 쓰이는데 아주 가끔 Part 7 같은 데서 컨벤션의 뜻이 다음과 같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관습 관례의 뜻이죠. 이 지점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형용사로 가면 그래서 conventional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대회 아니에요. conventional은 자, 관례적인, 관습적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컴피티션은 좀 의미가 확장된다는데요. 쟤는 원래 경쟁의 뜻이었어요. 자, 그런데 경쟁하는 상대, 그러니까 경쟁사, 경쟁자의 뜻도 생겼고 경쟁을 하는 어떤 대회 있죠? 자, swimming competition. 그 요즘에는 대회의 뜻으로도 되게 많이 쓰여요, 컴피티션이. 세 가지의 뜻 다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됐죠? 자, ceremony는 어떤 행사 의식이죠. 의식. 예. 결혼식, wedding ceremony. 콘서트는 안 해도 될 것이고. 자, 그러면 자, 빈칸이 이제 여기 뚫려져 있고 앞에 명사가 있으니까 이거 뭐 복합 명사를 구성하면 되는 문제인데 명사 어휘 문제가 되겠죠. entrepreneurship이라고 하면 entrepreneur가 전문 경영인이거든요. 자, 그래서 ship이라고 하면 전문 경영인 정신. 뭐 기업가 정신 혹은 기업가 활동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디 어디에서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수행할 겁니다. 자, 뭐를요? 디스커션을요. 자, 그 다음에 뭐뭐와 관련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얼개적 해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왜냐면 시간을 아끼려면 디테일한 걸 다 해석해보지 않아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포인트들을 잡아서 이렇게 자르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엔트르프너십의 바로 뭐 대회냐, 콘서트냐, 아니면 뭐 그 의식이냐, 말도 안 되죠. 바로 무슨 컨벤션 행사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기업가 활동을 그죠? 주제로 한 자, 그런 어떤 행사장에서 이 사람이 바로 원탁 회의를 자, 바로 수행할 것이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이 내용상 가장 합당하다는 거죠. 자, 디테일한 해석을 하지 않고도 답을 찾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어휘 문제의 시간을 세이브하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얼개 해석을 했는데 두 개나 세 개 정도 선택지가 남으면 그 다음에는 뭘 하셔야 돼요? 아, 자세하게 해봐요. 그러면 정답과 오답을 가를 수 있는 단서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단서 안 주고 답 찾으라는 문제는 없을 거 아닙니까? 맞죠? 자, 거기까지. 라운드 테이블은 말 그대로 원탁입니다. 원탁 회의를 우리가 라운드 테이블 미팅이라고 하죠. 라운드 테이블 디스커션이라고 했으니까 원탁의 논의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regarding은 잘 아시겠지만 about의 뜻으로 무지하게 자, 자주 쓰이죠. 다시 한번 기억해 두셔야겠어요. 뒤에는 명사 대신에 명사의 자, 구가 나왔습니다. How to는 뭐하는 방법이네요. 뭐하는 방법이에요? 자, 바로 목적어, 목적보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비즈니스를 좀 더 profitable, 그죠? 이윤이 많이 남게끔 만드는 그런 방법과 관련해서 자, 그렇습니다. 예. 자, 그것과 관련된 논의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겠네요. 그죠? 바로 앞에 전치사구 앞에 명사가 있을 때는 항상 형용사구의 의미가 성립되는지 의심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그런 회의. 그 회의를 어떻게 합니까? 바로 수행하게 될 것이다. 시행하게 될 것이다. 실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116번 문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117번 문제고요. 117번 문제는 굉장히 낯익은 선택지가 지금 떠 있는데 품사 문제로 떠 있어요. 자, 여기는 지금 어떤 품사가 필요할까요? 다시 한번 후가 주격관계대 명사이기 때문에 자, 생략된 주어는 바로 이 녀석이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복수의 주어 다음에 자, 여기는 동사가 나와야 될 자리다. 그러면 advisors가 무조건 주어라 했을 때는 자, 동사가 반드시 뒤에도 나오겠죠.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애 동사로 착각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얘는 financial이라고 하는 형용사 다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명사로 쓰인 needs예요. 자,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아이고, 이것도 되게 기네요. 그래서 동사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정 고문이라고 번역하는데 advisors, 조언해주는 사람이니까 자, 재정 고문들이 조심스럽게 선발이 될 것이다. 선택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어쩐 재정 고문인가요? 자, 바로 이 자리는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자, 동사가 아닌 아이를 좀 치워보겠습니다. 지우고요. 수태시제로 가죠. 자, 복수의 주어이기 때문에 다 어울립니다. 태로 가시면 자, dedicate는 뭐죠? dedicate는 봉헌하다, 바치다의 뜻이죠. 자, 두 번째로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dedicate에는 전념시키다의 뜻이 있죠. 좋아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본질은 뭐라고요? 이걸 알면 너무너무 편안한 거예요, 사실은. advisors가 자, 2 이하의 dedicate를 스스로 하는 것일까? 아니면 당하는 것일까? dedicate라고 하는 단어 뜻이 뭔지 모를 때는 어떻게 풀어요? 에이, 그때는 눈치껏. 데이터베이스. 알죠? 자, dedicate가 만약에 자동사면 수동태가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얘네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답이고, 자, 그러면 결국은, 시제가 현재냐 아니면 과거 완료냐를 따져야 되는 그런 문제일 거예요. 만약에 dedicate가 타동사라면 이하의 목적어가 지금 안 나왔잖아요. to 다음에 ing가 나왔으니까. to 다음에 동사원형이 나왔으면 걔는 부정사니까 고민은 깊어지죠. 이 to 부정사가 명사 역할을 했으면 목적어일 것이고 to 부정사가 만약에 부사 역할을 했으면 부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졌을 텐데 to 다음에 다행이다. 됐죠? 그래서 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자 BPP가 답이고 이런 이론적 베이스는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럼 자동사로 판단하시겠습니까? 타동사로 판단하시겠습니까? 둘 다 다 되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시험에. 자, 그럴 때는 거의 대부분 타동사가 출제가 되죠. 영어에는
3형식 동사가 거의 절대 다수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런 꼼수라도 부를 줄 알아야 돼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결국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정답은 D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시면 답 내드렸고요.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면 갖다 바치다, 봉헌하다. 자, 두 번째는 전념시키다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수동이 이제 답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will be dedicated라고 하면 dedicated는 워낙에 이제 독자적으로 많이 쓰이는 일이기 때문에 사전에도 등재가 돼 있고 완전히 형용사라고 칩니다 우리가. 자, 전념시키다의 뜻이기 때문에 ed가 되면 무슨 뜻? 전념하는 그런 뜻이죠. 됐어요.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나요? to 이하에 전념하는 이런 뜻이 되겠죠. 어디에 전념합니까? 바로 serving 하는데 전념합니다. 어디에 serving 하는 거예요? Financial needs of our biggest accounts. 자, 가장 큰 거래처가 어딘가요? 자, state, 자, teachers pension fund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연금, 기금 있죠? 네. 연금 기금이 가장 큰 account인데, 잠깐 좀 세고 갈게요. account에는 계좌의 뜻도 있지만, 워낙에 뜻이 많은 단어예요. account가 장부의 뜻이거든요, 원래. 그래서 계좌, 그 다음에 거래 관계를 쭉 적어놓은 계정, 그죠? 예, 등등등의 의미가 있는데요. 자, 그 장부가 바로 뭐죠? 거래 관계를 나타내죠? 그래서 장부는 원래 거래 관계의 뜻에서 현대 영어에서는 자, 거래처의 뜻으로도 많이 써요. 자, 그래서 가장 큰 거래처인 자, 이곳에 재정적 필요 있죠? 자, 여기에 기여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serve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사람이 주어가 되지 않고 사물이 주어가 되면 기여하다의 뜻으로도 잘 쓰여요. 자, 그런데 아,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serve가 일하다라고 하면 needs의 일하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번역할 줄 알아야 되겠고 저는 그 가장 적절한 해석이 아마 충족시키다 정도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재정적인 필요, 자,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는 데에 전념하고 헌신하는 자, 그런 재정 고문들 있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바로 아주 주의 깊게 자, 뽑힐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117번 문제도 116번 문제도 모두 좀 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좀 많았던 문제니까 정답만 찾고 빨리 끝내지 마시고 자, 여러 가지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이 serving 같은 단어는 특히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요거 아주 까다로운 그런 단어 중에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자, 다음으로 가시면 118번이고 ABCD의 선택지는 모두 EDING로 돼 있고 자, 더하고 세미나 사이에 형용사 자리예요. 여러분들 upcoming은 잘 알죠? 이 단어는 지금 come에 ing가 붙은 게 아니라 이거는 생김새만 ing였지 완전히 자 무엇입니까? 형용사입니다. 다가오는 이런 뜻이겠죠. 자, 페이턴트는 동사 자리가 아니니까 명사로 그 페이턴트가 특허잖아요. 그러니까는 자 특허를 부여받은 애 뜻일 것이고 exchange들은 교환된 그다음 welcome들은 환영받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그럼 이 세미나가 어떤 걸까요? 환영의 세미나는 말이 돼도요. 세미나가 환영을 받진 않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대충이라고 하는 해석은 안 되겠습니다. 자, 대충이요. 모든 실패자들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벌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벌레, 대충을 죽이지 않으면 높은 성과를 무슨 분야에서 뭘 하시든지 간에 성취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자, C번 여러분들 갖다 버리시면 되겠어요. 일단 그래서 환영받는 세미나가 환영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환영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영 세미나라고 하면 웰컴 세미나라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특허와 관련된 세미나 안 돼요. 이것도 ED니까 ED는 수동의 개념이 있는 거거든요. 자, 세미나가 특허 받았어요? 무슨 세미나길래 세미나가 특허를 받았어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교환됐나요?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해석해 보시면요. 이 문제는 전체 해석을 다 하실 필요가 없고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간단했죠? 오케이.
자, 그러시면 답 냈고요. 전체 문장 해석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패키트라고 하는 건 보통 꾸러미를 말하죠. 그러니까 정보에 정보가 들어있는 어떤 꾸러미를 말합니다. 곧 보내어질 거래요. 자, 무엇과 함께? 바로 세부사항들과 함께. 자, 디테일도 명사, 동사, 동일형이라는 사실 잘 기억하시고요. 자, 세부사항들과 함께 자 보내어질 거랍니다. 근데 그 세부사항들이 어떤 거죠? Crucial regarding은 또 전치사예요. 바로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자 바로 다가오는 세미나 있죠? 그것과 관련된 세부사항들과 함께 바로 정보 패킷스가 자 곧 보내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 문장이네요. 자,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시면 118번 마무리 짓고요. 다음 문제 갑시다. 119번입니다. 자, attitude부터 시작해서 status까지 전부 다 명사입니다. 물론 C번에 자, 또 명사, 동사, 동일형이죠. 타동사로는 누구누구를 이롭게 하다. 자동사로는 누구누구로부터 이득을 얻다. 그래서 자동사일 때는 보통 전치사 from을 잘 취해요. benefit from 이렇게 되죠. attitude는 태도, mission은 임무. 자, 그 다음에 status는 지위상태. 자, status는 지위상태입니다. social status, 사회적 지위. marital status라고 하면 자 결혼의 지위. 우리가 보통 세금 환급 서류 같은 거 꾸밀 때 marital status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혼, 미혼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체크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공제, 소득공제, 예,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들의 적용이 결혼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social status, marital status. 자, 이런 것들을 알아두세요. 그럼 어떤 명사가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끊어서 이런 statement 안에서 이게 뭐 성명서라고 보면 되겠죠. 어떤 성명서 안에서 회사가 자, that 이하의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state는 말하다 진술하다고 앞에 규정 따위가 나오게 되면 명시하다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명서에서 회사가 발표한 내용이 바로 뭐예요? That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뭐뭐뭐가 was to provide technology to every corner of the glob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좋은 얘기 됐나요? 자, 그래서 지구의 매 구석 하나로 자, 무엇입니까? 기술을 어떻게 하는 거죠? 제공하는 것. 이것은 바로 회사의 뭘까요? 목표겠죠? 바로 임무겠죠. 회사의 임무가 to 이하하는 것입니다. 라고 자 발표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정답은 B번에다 쓰실 수 있었을 것으로 자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부분만 해석해 보시면 되겠죠? Release는 풀어놓다의 뜻이니까 금요일 날 오전에 공개된 성명서가 되겠어요. 됐나요? 오케이. 자, 120번입니다. ABCD의 선택지는 품사가 서로 같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품사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요 단어는 여러분, 요 문제는 좀 그 오답률이 좀 높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토익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뭐 답을 잘 썼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많이 틀렸을 거예요. 결론입니다. dim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 dim은, think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주로 이 아이는 O형식으로 쓰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당연히 이제 BPP 이하의 품사를 찾는 거니까 3형식의 수동태는 뭐죠? 1형식이죠. 따라서 뒤에 여기 부사 자리야. 그리고 B번에다 답을 딱 쓰고 오신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 유화죠. 그림으로 기름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유화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 deemed 된다. 어떻게 deemed 된다. 이렇게 해서 B번에다 답을 딱 썼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O형식으로 쓸 수 있는 동사 몇 개 안 되거든요. 토익에 나오는 것들이 정말 총 해봐야 정말 다 뒤져봐야 3, 40개밖에 안 돼요. 그 중에 하나의 중요한 동사입니다. 자, dim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목적어 H하고요. A가 어떠어떠하다라고 생각하다. consider, think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주로 이 아이는 O형식으로만 쓰이는 그런 동사입니다. 자, 아까 딤 하면 이제는 여러분들 뭐가 먼저 생각나야 돼요? 딤섬이 생각나면 안 되고 딤 하면 O형식이 먼저 생각나야 돼요. 형용사 보호를 되게 많이 취하죠, 사실은. 그래서 목적어가 이러이러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수동태가 되니까
A는 어떻습니까? B, 자, deemed 다음에 자, 형용사가 오게 된 구조고 그래서 정답이 A번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안 되셨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해석을 통해서 요 빈칸에 들어가는 단어가 이 주어를 설명하는 형용사가 들어가는 것이냐 아니면 deemed를 수식하는 해석이 들어가는 게 맞느냐로 가셔야 돼요. 자, 상당히 깝깝한 길이죠. 왜? 이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잘 몰라서 이 지경까지 왔는데 뭘 도대체 그거를 해요? 이 단어도 지금 선택지로 쓰여진 단어들도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토익은 데이터베이스가 분명한 시험이니까 이제는 deem 하면 그것이 먼저 생각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정통적으로 문제를 풀자면 해석을 통해서 가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무조건 여러분들이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때요? 자, 어휘가 부족해서 해석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시간이 부족해요. 문제를 풀자면 그러니까 BPP 다음에는 원래 부사가 답이야. 맞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해서 정답될 확률이 더 높지만 deem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시면 앞쪽부터 해석해 볼게요. Originally, 원래 자 많은 conjecture가 있었어요. As to는 about의 뜻이죠. 뭐뭐과 관련해서 그런 뜻입니다. 자, 이거는 수거 표현이니까 잘 외워두셔야 되고요. Origination of the piece 이렇게 되어 있어요. piece는 작품의 뜻이죠. 그러니까 작품 한 점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피스도 작품으로 해석하실 줄 알아야겠습니다. 작품의 기원 되겠죠. 자, 이것에 대한 많은 논란이, 그죠? 원래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습니다. Conjecture는, 자, 여러분들, 동사, 명사, 동일형인데요. 추측의 뜻이죠. 동사로는 당연히 추측하다의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문맥상 여러분들이 충분히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유추를 하셨어야 되는 단어고요. 자, 그리고 유추가 끝난 후에 리뷰의 과정에서는 암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고득점을 노리는 학생들에게는 암기하셔야 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결론은 뭐냐면 요약하면 뭐예요? 그렇죠. 기원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 그림은 어떻습니까? 그 그림 진짜예요. 이거는 지금 그림의 상태를 설명해야 되는 거라고. 그림이 진짜라고 생각되어져 왔다.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요? 자, 만약에 B번이 들어가면 이거는 진정으로, 그죠? 이런 뜻이죠? 진정으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생각되어져 왔어요.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림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진심을 다해서 생각이 막 되어져 왔어요. 아, 그 그림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 왔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해석을 통해서 가시면 또 A번의 답을 쓰셔야 되는데 자, 두 가지 한계 말씀드렸다시피 어휘의 한계, 시간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빨리 구조를 보고 막 답을 막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막으려면 여러분들 이런 단어들에 대한 반응은 즉각적으로 머릿속에서 발생해야 된다라는 점을 잊어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됐습니까? 자, 해석까지 다 해드렸고요. 자, 120번까지 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Part 5의 절반이 지나갔어요. 네, 두 강을 수업해드렸습니다. 자, 모쪼록들 강의의 본질은 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로직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혼돈스러울 거 아니에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화끈냥 막끈냥 여기저기 화끈냥 막 이런 생각이 들죠. 자, 하지만 학생들에게 있어서 학습의 본질은 뭔가요? 리뷰입니다. 리뷰. 그래서 그 로직을 받아들이시고 자 거기에서 필요한 방에 필요한 정보를 집어넣어서 여러분들 머릿속을 만들어내시는 것. 이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작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시면 자 두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자 그러시면 저는 세 번째 강의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